다른 거 그리고 컨디션 조절 이런 네.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네. 그리고 딱 만나서 주로 화제를 꺼낼 때 어디를 많이 건드세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고객들은 예, 예, 뭐냐면 예. 일단은 뭐냐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아, 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네, 그래서 네, 예, 예. 아이는 그래서, 어떤지 네. 길을 많이 열어놓고 어떤지.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이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있잖아요. 많은 예. 얘기를 하고 나서 뭐냐면 결론적으로 저는 보험인이라고 생각을 예, 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요즘 뭐 보험 어때? 괜찮아? 할 얘기 다 하고 자기 이제 네네 꼭 물어봐요. 한 30분 정도 막 얘기한 거 들어주고 나면 꼭 물어보죠. 그때 제가 예, 치고 들어가죠. 아,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그래서 네. 준비해놓고 있다가 네, 이런 네. 상품이 또 좋은 게 나왔다. 네, 네. 기존의 상품이 있는데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그 들었던 말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객이 좀 요즘 사실상 좀 그 영세업자들이 좀 어려워요. 영세업자는 보통 요즘 뭐 어려워요. 직원이 예. 보통 한 뭐 한 열 몇 명 사이에 있는 열 명 내외.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인형을 주로 예, 만드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다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다 만들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출산율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저출산이다 보니까 예, 소비량이 많지 않아서. 예. 옛날에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요즘 좀 어려워요. 그래도 근황 전향했는데 저한테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보험이 들어왔어요. 네. 예, 그러면서 좀 이렇게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해약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근데 저도 너무 죄송했던 게 뭐냐면 해약하고 나서 많은 금액을 손실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전 저도 죄송하잖아요. 어찌 됐든 끝까지 아이고, 유지하라고 예, 했지만 예, 예, 예.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려우니까. 보험을 깼을 때 가장 설계사로서 조금 뭐라 그러지 좀 좌절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스스로가 괜히 몇 년 만에 깨신 거예요? 그거를 가입한 지 보통 뭐 3년 4년 네, 너무 손실이 있었겠다. 네 많이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종신 보장 자산으로 했는데 네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깼는데 그날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죄송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뒤에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왠지 모르게 나는 자네를 보면 뭔가를 주고 싶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너무 감명받았죠. 본인이 어려운 상황인 거 아는데. 네 아는데 그러면서 김치를 두 통을 담가서 주시면서 나는 자네가 온다고 하면 예.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늘상 생겨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예 눈에서 내 네, 눈물이 나더라.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이 고객을 아꼈구나. 아꼈구나. 예, 그걸 제가 예. 감동. 이게 좀 대단한 얘기네요. 주먹을 주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야, 네가 그래갖고 해보니까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냐. 이게 아니라 뭔가를 주고 싶네. 김치라도 내가 이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고객이 그런 말을 하지? 야. 예, 글쎄 저는. 오 대표님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되게 단순하지만 어려운 건데 계산기 안 두드리는 거죠. 고객 만날 때. 왜냐하면 내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강의했다는데 설계사가 계산기 두드리면 고객은 더 두드리게 돼 있거든요. 누군들 바보 등신 호구가 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게 일맥상통하는데 가슴으로 나는 고객을 이렇게 상대한다. 그러니까 그 고객도 마음으로 오는 것이지. 거기에 이제 상품으로서의 매개체일 뿐이지 상품만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계산기 두드리게 되고 그렇죠. 계산기 두드리면 고객도 계산기 두드리게 돼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보세요.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나한테 굉장히 큰 고객이었어요. 근데 그걸 해약을 했어요. 그리고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 어려워요. 지금 더 이상 계약이 나올 게 없어. 왜? 좀 전에 계약하세요. 뭘 또 가입을 하겠어요. 근데 거기를 또 찾아 또 가셨다는 거. 가셨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죠. 대개는 피하죠. 가야 되는데도 피하죠. 그러니까 온다 그랬을 때 오라고 하는 고객도 좀 대단하고 왔는데 뭐라고 주고 싶네. 그 김치 싸주는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쵸. 그 보람도 있어. 때 얼마나 오히려 계약을 한 것보다 네. 본인이 감동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끊임없이 그 고객님을 그때 이후로는 저도 예, 계약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한 2년이 지났는데 2년 전 얘기. 네, 네, 2년 그래도 전 계속 얘기. 또 관계 네, 네, 제가 지금도 뭐 명절 때 항상 방문을 하고요. 네. 전에하고 똑같이 제가 보통 명절 때는 한 100만 원 상품권을 끊어드리는데 예, 지금도 제가 그거는 하고 있어요. 네, 계약을 깼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마음이 예, 예, 쉽지 않은 것을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 네,
앞으로 20년 다녀도 제가 계속 할 것 같아요. 아, 그분하고 관계는? 네, 아니요. 이렇게. 지금처럼 명절 때도 마찬가지. 예. 네. 아, 네. 그래서 만날 사람이 많고 네. 그래서 끊임없이 고객들이 관심을 받아주는 게 이 의리가 뭐 한번 인연을 맺으면 그냥 의리로 그냥 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 진심으로 통하니까 이분은 그냥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설계사가 결국에는 그분의 허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굴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만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그것도 검증된 사람으로 해주니까 단순히 이분에게 얻을 것은 내가 보험금이 아니라 인맥 또 관심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허브가 되셨네요. 네. 그런 또 멘토를 그런 멘